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요즘 통기타 이야기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마틴 X 시리즈 겨울 할인 행사 이벤트인데요. 이 할인 행사를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겸 그리고 이 할인 이벤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타들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기타는 바로 마틴의 X 시리즈 DX1이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마틴의 X 시리즈는 크게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X 다음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그 모델의 스펙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데요. 1이라는 의미는 이제 바디가 전체 All HPL로 만들어진 모델들을 의미하고요. DX2 이렇게 숫자 2가 붙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앞판이 원목인 탑솔리드 모델이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갖고 나온 이 모델은 DX1E 1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바디가 전체 다 HPL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HPL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High Pressure Laminate의 약자인데 마틴에서 개발한 초고압축 친환경 소재라는 걸 의미합니다. 마틴은 이미 9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그런 고민을 늘 해오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HPL이고요. 이로 인해서 목재 사용량은 좀 더 줄이고 그리고 또 내구성은 높인 그런 재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X 시리즈는 마틴이 추구하는 사운드를 느껴볼 수 있는 내구성이 좋은 매력적인 가격의 마틴 기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ll HPL 모델 중에서 지금 갖고 나온 모델은 상판이 시트카 패턴으로 되어 있고 체크판이 마호가니 패턴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델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패턴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이제 실제 시트카 스프루스 목재 혹은 마호가니 목재를 쓴 게 아니고요. HPL 위에다가 스프루스의 패턴을 붙인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즉, 체크판은 마호가니의 패턴을 붙인 거라고 볼 수 있죠.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드레드넛 바디 형태로 제작된 그러한 기타고요. 이 X 시리즈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 이 넥 역시 여러 겹의 자작나무를 겹쳐서 내구도를 높인 쉽게 말해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게 만든 그런 넥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건 이 넥 쉐입에 있는데요. 이 DX1이 넥은 이제 퍼포밍 아티스트 넥 쉐입을 갖고 있어요. 이 넥 쉐입은 마틴 기타에서 일반적인 사이즈의 기타들에 나오는 기타들 중에서도 가장 얇은 넥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너트 폭이 44.5mm로 비교적 조금 넓다고 볼 수 있겠지만 넥 쉐입이 얇기 때문에 연주감은 아주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모델명 끝에 보면 숫자 뒤에 E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건 이제 일렉트로닉스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바로 픽업이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피쉬맨사에서 나온 MX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엔트리급 픽업인데 확실히 측판을 뚫지 않는 그런 픽업이다 보니까 기타의 손상을 최대한 덜 준 그런 형태의 픽업. 그래서 사운드홀 안쪽에 이렇게 톤과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단부에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게 제작이 된 그러한 기타입니다. 그렇다면 기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운드. 제가 처음에 이 기타를 한마디로 소개했을 때 이제 마틴이 추구하는 사운드를 느껴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제가 설명해 드리기 전에 한번 이 기타의 사운드를 먼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리셨나요? 기본적으로 마틴이 추구하는 풍부한 울림, 그리고 또 중저음이 가득 넘치는 그런 사운드의 느낌을 충분히 느껴볼 수 있는 기타였습니다. 마틴 기타의 사운드가 궁금하셨던 분들이 부담없이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기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90만원대에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는 기타라고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마틴의 엔트리급 모델이라고 소개하기보다는 확실히 가격 대비 걸맞는 그런 사운드가 느껴지는 기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기타의 사운드를 자세히 들어보면 목재로 만들어진 기타의 소리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좀 더 스트럼에 특화된 듯한 느낌의 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한음한음이 되게 알맹이 있게 또렷한 느낌,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이라기보다 조금 더 잘 퍼지는 느낌이 있어서 코드 연주를 했을 때 조화롭게 잘 합쳐진다는 그러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이 실제로 궁금하신 분들은 통기타 이야기 매장에서 직접 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이 DX1E 모델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12월 1일부터 시작된 이 15% 할인 이벤트로 인해서 더 기분 좋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번 이벤트는 재고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 모델들이 다 판매되기 전에 빨리 마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